자, 오늘 차주님. 아, 반갑습니다. 일명 우리 피니시 모터 계정의 소리질러, 니로 소리질러 고객님이십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았던 대기 중통에 무동력 터보 제품 하나 있던 거. 타임샤에는 무동력 터보 중통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일전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내비뒀었는데, 그게 또 계속 좀 걸리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통에 탄 대기 하나 보상 판매해서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건 분명한데,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아, 또, 이렇게 지금 뭐 조금 무뎌진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또, 좋아진 만큼에 대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내 몸에 적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뭐 80km인데도 뭐 에코모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니로 차주님들이 저희가 그 사장님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저 위에 신호등에서 유턴했대요. 그 업그레이드를 사장님이 할 때마다 문의가 옵니다. 야, 이거 진짜. 네. 문의가 오고, 또 기존에 업그레이드 하러 오시고 싶었지만 뭐 망설였던 부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요즘에 또 뭐 경기가 경기인 만큼 조금 주춤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무동력 터보 업계에서 영상 올라오는 것들 봐도 거의 뭐 영상 올라오는 게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두 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객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장착하러 오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뭐 전화해서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장착하세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객 한 분은 왜 전화 안 했냐고 전화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많은 고객님 일일이 저희가 전화 컨택하기는 어렵지만, 구독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제품이 나오면 얼마든지 또 다 올리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제품도 또 계속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연구하는 걸 갖다가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제품을 수없이 테스트해서 아, 이 정도 제품이면 이제 출시해도 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탄 제품 정말로 저희 뭐 9월 21일부터 지금 뭐 어저께까지 통계 내봤더니 300대 이상 작업을 벌써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기대 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라파 플러스 원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업체에서 이걸 달게 되면 뭐 스로틀에 화분이 더 낀다는 등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안 했었거든요. 뭐 대꾸 해봐야 또 옛날에 뭐 나 지금 고소한 그 양반처럼 또 지저분한 싸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비두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 대표랑 그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뭐 비방하거나 이런 영상 올린 적 없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새해 들어서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각자 일들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놨는데, 일단 이쪽 두 사람이 연락이 없는 부분이고, 이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저희 일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희가 피해 본 거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변호인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머리 아픈 게 좀 많아졌어요. 그냥 우린 일만 하고 싶은데 유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었구나. 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제가 이제, 검찰 송치, 이제, 약식 기소가 떨어져서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전 전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과자가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를 민사소송까지 한다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때 그런 기소를 하고 했을 때도 저는 막고소를 안 했어요. 그냥, 네가 고소 취하하면은 나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었는데,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취하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벌금형이 나오게 되든 뭐 혐의 없음으로 나오게 되든 그때 가서 제가 정식 재판 청구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다 모니터링 할 텐데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각자의 제품으로 제품 자체의 그 효과와 성능으로 한번
선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사장님 차 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우리 쪽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좀 올리게 됐고요. 지금 중통 하나 더 들은 것 때문에 차가 또 변할 겁니다. 네, 그걸, 저 확실히 네. 느꼈어요. 확실히 느꼈어요. 네, 출발할 때부터 느꼈고, 네네. 저는 이제 탄 흡기 두 개, 네. 배기 오늘 것까지 세 개. 예, 네, 그렇죠. 네, 중통 세, 두 개, 엔드 네. 하나, 네, 기존에 세 개. 네. 이제 아니 무동력 터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빼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야 진짜 어찌됐든 이제는 막 워낙 뭐 저희 제품을 이렇게 저렇게 다 다시면서 효과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타시면서 더 좋아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길대표 차량은 아직까지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민감하니까 그걸 다 느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 데이터로는 계속 차가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아, 그렇게 한번 타보시고요. 이제 전화 한 통 한번 주시면은 또 소중한 자료로 좀 쓰겠습니다. 아, 날씨 이렇게 추운데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 네, 매번 아,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누군지 다 압니다. 저희 계정에서 이제 유명인이 되셨어요. 항상 뭐 사장님 만나면 즐겁고 힘들어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 연구해서 기존 고객님 물론 신규 고객님들까지 네. 욕구 충족을 해드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뭐 영상 올리면 좋아요도 가끔 눌러주시나요? 유통하시면 아, 됩니다. 네, 그럼요. 저는 유통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 해야 돼요? 네, 빨간불이라서. 아, 결론은 네. 네. 여러분 업그레이드 진짜 하면 할수록 좋아지니까요. 네. 네. 많이 장착하시고 대박 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또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대박 나시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대박은 아니어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 네. 진실성 있게 일하고 있는 저희의 마음이 꼭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때요? 오늘 하루 네. 운행을 해보니까 역시 네. 달길 잘했고, 네. 네. 일단 토크가 더 증가가 되는 게, 네. 이렇게 막 80 달리고 있다가 이제 전에 제끼려면 좀 이렇게 약간 붕 뜨는 감이 좀 있었는데, 네네. 좀 바로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기름도 확실히 조금 덜 먹어요. 아, 연비도? 예, 연비도 덜 먹고, 네. 스트레스 없이, 이제, 진짜, 무동력 터보 그거 한계가, 네. 뭐 별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저한테는 체감상 좀 크게 온 부분이라서, 네네. 확실히 하길 잘했다. 네, 이제 뭐, 유속증강기 흡기하고 이제 배기로 탄 시스템 구축했기 때문에, 네. 최상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희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뭐 라파 고스트에어 다 타셨으니까 차는 사장님 차는 이제 완벽합니다. 저희 또 뭐 신제품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리고 할 테니까. 네네네. 네 이제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운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저 차 계속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전화 주십시오. 네. 또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그거 네네. 교환할 때 오일 좀 구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거에도 또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엔진오일도 이거 한 통에 3만 원만 투자하면 3만 킬로 탑니다. 이거 꼭 구매하세요. 진짜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